일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41달러. $200 is deposit. Yeah, deposit. 이건가? 이제 외관을 찍어줘. 언니, 왜 이렇게 있었어? 야, 여기도. 되게 오래된 차네. 이거 흠이 되게 많아. Mustang. 막 만지면 끈덕끈덕해. 오, 그래도 깜찍나. 오. 여기 힐튼 되게 잘 해놨다. 사람들이 허니문으로 올만해. 이거 얼마나 맛있길래 여기 피자를 꼭 먹으라 하지? 진짜? 여기서 마우이 피자가 제일 맛있어요. Enjoy. Thank you. Enjoy. 하와이안 피자랑 구성은 비슷하거든? 근데 좀 더 이 바삭한 게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고 토마토도 있어. 그래서 안 느끼해. 아하. 이거 한번 열어볼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와우. 이야. 이야. 근데 원래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언니? 뭐? 머리가 이렇게 여기 닿는 거야? 원래? 아니. 전담 직원분이 있는데 여기는 되게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고 공간도 엄청 쾌적하고 골프채나 탁구채 막 이런 특이한 그런 인테리어 소품까지 볼 수 있어서 앵무새도 있어. Yeah. You don't know.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매운 참치, 연어, 생참치. 대박. 믹스. 하나로 둘이 나눠 먹으려고 하고 31불 나왔어. 진짜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걸 다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추천 소스 하길 잘했다. 와, 진짜 맛있다. 필박스 가려다가 여기에 아울렛같이 엄청 큰 마켓이 있고 그리고 언니가 가고 싶었던 스투시 매장이 여기 있어서 지금 스투시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오! 있을 때 사야겠어. 너무 예쁜데? 이거 얼마야? 45불. 근데 어떤 사람이 소화전 근처에 뭐 세우지 마세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여기 카일로아 해변 공원이나 계속 보면서 주차자리를 찾아야 돼요. 안녕, South Korea. Into Incheon, like.
와.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오면 불꽃놀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였어요. 아.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다음 사람이 와서 뭔가 해준 느낌? 먼저 나온 맥앤치즈 앤 근데 뭔가 특별한 맛은 없고 다 아는 맛. 되게 한데? 케첩 맛. 바베큐 소스. 맞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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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침에 12시에 이렇게 커피 누르고 그리고 아이스를 구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와이키키 빈티지 커피에 왔어요. 여기는 아사이볼이 유명하다고 해서 봤는데 여기도 줄 서네. 여기가 그 함스타 푸드님이 알려주신 아사이볼 맛집이에요. 그라뉼라가 맛있다고 하더니 진짜 맛있네. 과일도 너무 맛있고. 하와이에서 꼭 아사이불을 드세요. 민장.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사진 찍느라 다 녹아버린. 저희가 내일 아침 일찍 스노클링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무수비 카페에 가서 무수비를 테이크아웃하고 포케를 진짜 주문한 동시에 나왔어요. 맛있겠다. 주문 대박이야. 나 브라운 시켰거든, 밥을? 엄청 설 익었어. 현미밥인데 아, 현미밥인데 덜 익은 덜 익은 느낌?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와이키키 비치입니다. 호놀룰루에 온 지 3일차 만에 왔어요. 할 게 많아가지고. 서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딸기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리도 이렇게 호주 아트 나무 같은 게 있는데 새소리가 크게 들려요.
that's why I almost put it.너희들이 만지거나 가까이 당하면 갔을 경우 2년 이하의 구명, 2년 이하의 벌금형 처해 지게 된다고. 거북이가 다가오면 다들 수영하실 줄 아시죠? 수영해서 아니면 손을 젓고 킥을 찾아서 살짝만 비켜나시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도 그 옆에 주변에 스태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스태프. 여기는 예약을 꼭 해야 되는데 지금이 4시 27분이거든요? 4시 반이 마감이에요. 저희는 예약 가능한 날짜랑 시간이 스노클링 갔다가 4시가 가장 가능해서 지금으로 예약을 했고 여러분들은 빨리 예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동굴을 지나가네. 아, 멋있다. 한 2분 정도 걸으니 동굴은 끝났습니다. 시원하고 좋았어요. 지금 하산하는 길입니다. 운동 좋아해서 그런지 하나도 올라갈 때 안 힘들었어요. 완전 강추. 저희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와이키키 비치 한 번 더 가고 저녁을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5배로 하고 다음에 이렇게 뒷면으로 해서 세로로 넣어야 돼요.
기다리고 드디어 먹어요. 마지막 날이어서 간식하고 여러분들한테 기념품 알려드리려고 영상 기계 됐습니다. 전 지금 중앙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저의 브이로그가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여행 코스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정리해서 남겨놓도록 할게요.